그런가? 아, 이 보스는 쉽네요. 그다지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보스가. 야, 운이 좋았던 건가? 아니, 연간님 몇대 때리니까 HP가 한 80%? 예, 그 정도 내려가니까 갑자기 힘이 빠진 모습으로 아주 죽은 척을. 예, 좋아요. 잡았습니다. 자, 마을 갑시다. 돈 벌었으니까. 좋아, 돈 벌었으니까 바로 랩업을 빠르게 랩업을 해줍시다. 아, 그 뭐라고? 하벨 그거부터 사주고. 자, NPC들하고는 최대한. 어? 예, 네, 이야기하면은 뭔가 하나씩 주더라고. 필라레 반지? 지금 뭐지? 뭔가 새로운 걸 얻었어요. 전투 기술에 소비 FP가 감소한다. 딱히 필요 없죠, 저희에겐. Now in and come. Now in the and if you come on. 좋아, 로자리스를 섬기라고 하네요. 됐어. 자, 내려가서 보면은 소울 연성 하벨. 어, 얘가 마법도 바꿔주는구나. 어, 데몬의 노왕의 소울. 아까 처음에 그 죽인 노왕의 소울로 마법 옷자리의 잔재 이걸 구할 수 있네요. 아, 마법이 아니고 조술. 랜스? 예, 네, 랜스도 좋죠. 자, 뭘로, 이거. 이걸 하벨 방패. 아니, 하벨 반지로. 자, 그러면 무게 게이지가 상당히 늘어났죠. 좀 무거운 거 입어보자. 단단한 걸로. 그래, 이거야. 마치 태양의 전사. 예. 태양의 전사. 아니야, 이거는 천옷들이잖아. 좀 무거운 거, 좀 중갑 계열로 입어보게. 예. 좋아요. 솔라 괜찮네. 이거 괜찮아요, 이게. 예. 자, 이야기 해보고. 에스트병 강화 많이 먹었죠. 그리고 무기 강화 보자. 오케이, 이거 6강. 쇠기석 덩어리 하나 부족하네. 네. 아, 까마귀 둥지의 검문 화형병. 알겠습니다. 자, 레벨업부터 하고. 지구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안 되고. 결정. 자, 레벨을 했고. 자, 그리고 밑에 가서 저 누구야? 주술사한테 그거 줍시다. 얻은 거. 주술서를 건네준다. 두 개라고 건네? 아, then you really now. Now the prime. 다 줄게, 걱정 마. 난 필요 없어. 자, 수술의 불꽃을 큰 쇠기석 파편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강화를 해보죠. 좋아요. 그리고 조술을 배운다. 오, 많이 늘어났네. 공격이 연속될수록 공격력이 높아진다. 카서스의 봉화. 그런 게 있었네. 혼돈의 화요목. 어? 아, 한 권 안 받아? 신기한데. 야, 이거 혼돈의 화용목 이거 좋은데? 1000원, 10000원. 혼돈의 폭풍. 아, 아니, 이게 왜 필요 능력치가 없어, 혼돈 시리즈가.
이봐, 혼돈의 폭풍도 필요 능력이 없고. 아, 근데 사용 슬롯이 두 칸이네. 좋아요. 나 만 원 있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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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야, 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만 원 아니냐? 어, 만 원 됐다. 예. 근데 주소 왜 이거 안 받지? 믿기자님, 이놈의 후란 오랜시간 딸들 제일 많이 해줘서 마지막에 고향으로 갔다.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어. 후란아 주소는 마녀의 것. 여자를 스승 삼지 않는 한 배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아, 그러면 못 쓰나요? 어? 이거 뭐 딴 사람한테 줄 거 있나? 이제 도둑질하러 보냈는데 잘 갔다 왔나? 응? 좋아요. 뭐 늘어났나? 판매하는 게? 아이언 헬름, 하드레더. 어, 뭐 무기랑 방어가 좀 늘어났네. 예, 도둑질해서 갖고 온 건가 보네. 예. 아, 나중에 NPC 또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판매 목록이 조금 늘어났어요. 자, 뼈조각도 있었지? 뼈조각 또 집히고, 또 집히고. 어, 두 개 안 먹었네? 많이 먹었네. 좋아요. 그리고 마법을 다 필요 없어. 야, 나 누가 물어보면 주술사라고 합시다. 에? 에, 전사라고 하지 말고, 아니 성직자라고 하지 말고, 예, 주술사라고 합시다. 주술사. 그러니까 언제부터 뭐, 예, 성직자라고. 성직자. 예, 뇌창이 데미지가, 예, 눈물 날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예, 그냥 하는 걸로. 바꿨어. 1차 직업 성직자가 아니고 주술사로 바꿨어. 예. 그리고 2차 직업이 이제, 예,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세기석 덩어리 하나만 구해오면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살짝 오케이. 이쪽이지 아마. 예. 어디지? 여긴가? 어, 여기네. 검은 화염병을. 근데 나 검은 화염병이 있네. 좋아요. 세계석 덩어리 하나 구해보죠. 내려놓는다. 하나. 예스. 좋아요. 됐어. 이러면은 무기를 하나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갑시다. 아이,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죠. 설마 두 번씩이나 떨어질까. 갑시다. 피통도 레벨업해서 상당히 많아진 것 같고. 에. 자, 갑시다. 강화를 한 번 더 하고. 나 쟤는 먹을 거 없나? 어, 쟤 있네? 묘지기에 쟤를 건진다. 좋아요. 뭐가 늘어났지? 어, 요것도 있네. 맹독 없애는 거랑 무기 조금 늘어나고, 뭐 나머지는 그다. 예. 좋아요. Well, it is good to see ye in good health. What needs? 뭐가? 아, 저번에 뭐야, 안 되는데? 아, 소울이 없구나. But he be careful, I don't want it. 와, 200원. 200원. 아, 거인 나무에서 뭐 준다고? 오케이. 어, 천천히 먹더라. 아, 소울이 없는데?
돈 벌고 옵시다. 예. 벌면 돼. 돈이야 까짓 거 벌면 돼. 서울은 벌면 돼. 갑시다. 어디로 가야 하지? 버려진 지하의 묘가 아니고 여긴가? 카사치의 지하묘. 데몬 유족. 데몬. 데몬의 노왕. 데몬 유족. 노왕의 전설. 버려진 지하묘. 카사스의 지하묘. 여기로 가야 하나? 아, 물건 팔자고? 그래, 그래. 어, 지금, 그거 괜찮네. 어차피 한 200원? 200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팔자고. 방어구를, 무기, 여러 개 있는 거. 롱토도 두 자루니까 하나 팔고. 버려진 지금 하나 팔고. 어, 또 겹치는 게. 핸드 엑스. 어, 여기 있네. 그레이트 엑스 하나. 두 개 팔고. 이것도 대형 도끼도 하나 팔고. 그 다음에. 파이크도 하나 팔고. 됐어요. 어, 그레이트 엑스가 좀. 2800원이면 강화할 수 있을 거야. 무기 강화. 와서 되는구나. 데미지 좋아졌을 거야 이제. 지금 상당히 에, 상당히 데미지가 마음에 들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한번 써봐야 돼. 어디로 가야죠? 여긴가? 벌어진 지하묘? 카서스? 카서스인가? 카사스의 지하묘. 버려진 지하묘. 노왕의 전설. 데몬 유적. 버려진 지하묘겠죠? 아직 여기 카사스 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아직 보스를 못 잡았어. 이제 몹을 안 잡아도 되고. 잠깐만, 여기 어디지? 어, 아닌데, 여기는. 예. 네. 아, 첫 번째로 가야 하나? 잘못 왔네. 여기가 아니야. 첫 번째. 야, 보스도 한 방에 잡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맞지? 갑시다. 애들 한 마리도 안 잡아도 돼. 자, 물약 세팅해 놓고. 어, 악리 이벤트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보죠. 이따가는 제가 근력 캐리를 할 거니까 그 체력인가? 체력 맞지? 무게 게이지 올라가는 거 그것도 좀 올려가지고 대방패도 한번 껴봅시다. 원트? 어려운 보스야? 아, 여기도 노왕처럼 그다지 어려운 보스는 아닌가 보네. 잡을만한가 보네. 어, 저기 악리 있고요. 자, 토킹 어바웃을 해볼게요. 자, 그을린 호수를 가르쳐 준다. 사안의 반지? 뭐지? 좋아요. 얘는 저기, 어, 뭐야? 흑골바가지들. 오, 이제 이거 양손으로 때리면 한 방에 죽는데? 오, 좀 세졌다. 아, 다시 호레이스 있는 지역 가야 돼요. 오케이, 이거 우선 보스 잡고 핫도불 나오면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여기 끊어버리고 애들 쫓아오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는 갈 수 없고. 이 보스는 어떤 보스일까? 와, 여기도 휘황찬란하구만. 예. 자, 열어봅시다. 가도 왕님 못 만나지 않나요? 나도 모르겠네. 하여튼 보스 잡고 한번 가봅시다. 그 호레이즌 그 잡은데 호에스인가? 걔 잡은대로 가보면 알겠지. 뭐 아이템 없나? 응? 여기 아이템 딱 있을만한 자리인데 문 열면 되나? 예. 네. 문 안 열리고. 없네요. 반짝이는 아이템이 없어요. 얘지. 잔을 만진다. 해골로 만든 잔. 오, 만지니까 뭔가 검은색, 예. 뭔가 안 좋은 게 쭉 뿜어져 나오죠. 오. 막 사악한 기가, 예. 막 뿜어져 나와요. 좋아요. 앞에 아이템 있네. 먹어야지. 어, 깜짝이야. 무지개 주소서. 오! 겁나게 아픈데. 뭐 하려고. 오, 뭘 토하내는데? 예. 네. 아, 안 돼. 이 연기 왠지 불안해. 저기 얼굴은 때리기 힘들 것 같고, 예? 네? 저 손. 예? 네? 손을 먼저 때려보죠. 야, 가만 있어봐. 예? 야, 근데 피가 안 나는데? 어? 어? 피가, 예, 눈꽃만치 230초. 어? 피가 진짜, 자, 피해주고, 예. 피가 눈꽃만치 나는데? 아, 팔찌 부수면 된다고? 오케이. 팔찌가 두 개, 이쪽에 두 개, 저쪽에 한 개. 네. 팔찌를 세 개를 풀으면 되나? 자, 하나, 오! 아, 심형 나무랑 비슷해. 어, 그렇네. 예. 네. 아유, 좀 무식하게 달렸다. 예. 네. 팔찌 하나 뿌기니까 HP가 그냥 훅 따는데? 왜 그래. 흥분하지 마요. 어? 흥분하면, 그 노아의 지름길이야. 좋아요. 데미지가 좋아서 금방 부수는데? 아, 흥분해서 두 개나 보겠지만. 오오오. 아, 또 아쉽지. 또. 팔찌, 여기. 야. 한번 있어봐. 팔찌 좀. 어? 아, 또 토한. 아, 저거.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야, 우선 무장 못해. 하나 더 먹어. 좋아요. 팔찌. 팔찌를 뽀개라! 어? 특명, 예, 특명 팔찌를 뽀개라. 좋아요. 야. 어우, 뽀개서. 예. 쉽네. 예. 어렵지 않은데? 뭔가, 보스 가기 전까지, 이번에는 보스에서 고생하지 않고, 보스 두 개 잡았는데, 그, 보스 잡기 전까지 가는 길이 정말, 소울도 많이 잊어먹고, 진짜 험난했는데, 의외로 보스들은 쉽네요. 예, 저기, 뭐, 노왕 데몬인가? 그것도 쉽고, 여기 뭐, 원일? 예, 원일 이것도 쉽고, 그다지 보스는 그럭저럭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아, 문 열리고. 아,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좋아요. 여기 또 화토풀 생겼겠지? 소울은 이미 달간했어.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달간했죠. 좋아요. 폐왕 원일의 소울. 자, 간단하게 소울도 버렸겠다. 좋아. 그쪽에 한번 가보죠. 우선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어디? 여기였나? 데몬 유적? 버려진 지하의 묘. 데몬 유적? 오케이. 여기로 가볼게요.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지. 아까쯤에 그 몹들 다 잡으면서 그 안쪽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최대한 멀리 돌아서. 자, 여기 나가서 어차피 활 쏘는 것도 다 정지시켜놨고, 여기 그 이상한 지렁이 같은 애벌레도 죽여놨고, 날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 쭉 달리면 되잖아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겠죠? 영덕 대게. 대게가 이쪽까지는 안 오던데, 저기 그 구석지에 붙어 있지. 이쪽까지는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쪽, 여기지, 여기지. 여기네, 있고, 여기. 자, 호레이즈? 이름이 뭐죠? 호레스? 여기 뭐야? 뭐가 있는데? 아, 에스올. 뭐 반짝이는데? 메시지 읽어볼까? 외로워. 저질렀어. 슬픔의 시간이야. 이 앞 눈물이 있다. 그러므로 브레인 노가 있기를. 그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걔 장비 아닌가? 이것들이? 이 도끼가? 부러진 도끼가? 방패도 원래 들고 있던 거고. 갑자기 묘비가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덤인 것 같아요. 무덤. 그냥 무덤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뭐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스 잡고 있는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쪽으로 와서, 악리가 이쪽으로 엄청 빠르게 와서 그 다음에 묘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간 거죠. 좋아요. 자, 있는 소울로 또 레벨업을 합시다. 자, 레벨업. 혁명력. 아니야. 지구력도 하나 올리고. 자, 천천히. 예, 생명력하고 지구력을 우선, 예, 3비까지 올리는 걸로. 할머니가 왕관 팔아? 진짜? 뭘 파는?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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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흑철 세트 파네? 불사대. 이거는 그 시면에 개. 시면의 감시자. 그거 오신 것 같고, 아닌가? 처형인? 아, 이거 처형인 그거 아니야? 아가씨, 내가 그 잡은 애? 그 시면에 칼 들고 있던 애? 맞지? 처형인. 귀향이는 뭐예요? 이거는 모르겠고. 노야의 큰 모자, 이것도 보수고. 아, 이거 원일의 왕관. 돈이 없는데 이거 꽤 비싼데? 15,000원에 안돼. 15,000원이면
내가 레벨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돈이야. 좋아요. 얘는 뭐 별거 없고. 호레스 옷. 아 저기 호레스야. 좋아. 얘한테 주술서를 또 건네주죠. 요주기 주술서. Only one. 아, 이것도 못 주네. 왜? 이것도 안 받는다고 하네요. 두 개는 그러면 또 다른 NPC 구하면은 그 NPC한테 줘야겠네요. 혼돈의 화염 뭐 이거 한번 써봐야 하는데. 좋아,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네, 여기다가 장착. 오! 쎄 보이는데? 어, 마법이. 야, 근데 이거 한 방이야? 아야, 한 방이 아니구나. 가만 보니까. 어, 한 방이 아니고, 무조건 마법이구나. 아니, 마법이 아니고, 마나. 마나 달면서 사용하는 거지. 네, 앙님 못 봤어요. 어,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앙님은 못 보고 무덤만 있더라고, 무덤만. 예, 네, 호레스 있는 지역으로 가봤는데 앙님은 없고 앙리가 이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야 거기 위에다 칠색 석 올려놓고 그러고 마블이 지었네요.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해냈다. 뭐 이 보스는 거의 어렵지 않은 보스라서 뭐 해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앞에 절경이 있다. 그런데 각오는 되어 있나? 잠깐 휴식의 시간이다. 뭔 말이야? 차가운 골짜기에 이루실. 어, 왠지 멋져 보이네요. 야, 근데 뭐 이상한 것 같아. 뭐 결계 같은 게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오로라 같은 게? 맵 전체적으로? 예, 네, 그러지 않나요? 결계 같은 게 이렇게 쫙 쳐져 있는 느낌이야. 맵은 좀 이쁜데? 옛날에 그 뭐야 그 뭐지? 딱 그 느낌. 그 뭐지? 회화 세계. 예. 네. 아, 죽여 안 잡고 오면은 저 결계 못 들어가? 괜찮아, 난 죽여는 잡았어. 옛날에 그 회화 세계를 딱 그 느낌 같아요. 이 뭐지? 인형이 없는 자는 결계를 통과할 수 없다. 아, 그래서 그 죽여 잡고 주는 그 인형이 여기에 출입구 열쇠가 되겠네요. 아, 이거 작은 인형. 예. 네. 좋아요. 이 앞에 도마뱀 있어? 진짜? 그럼 잡아줘야지. 뭐야 큰 도마뱀이 좀 큰데? 여기 잡히는 거지? 어? 여기 잡는 거지? 어? 야 이거 한 대 맞고 있어. 아야 까칠한 아이구나. 자, 물량 하나 먹고요. 어떻게 죽어요? 아, 응? 이걸 잡으면 뭐 준다고? 아, 왜 자꾸 타케치군 놓치지? 야, 이거 죽겠는데? 물량 하나 먹고요. 아. 아, 죽었어. 내게 이상한가? 예. 네. 암령원 듯? 이미 죽었어. 어? 내게 이상한가? 아니, 자꾸 타켓팅이 타켓을 잡아놓으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지? 타켓이 풀려. 왜 자꾸 타켓이 풀리지? 그래갖고 맨날 구르면은 화면
화면 돌아가가지고 잘못 굴러. 머리가 약점이야. 머리를 어떻게 때려? 머리를 내 맘대로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야에서 사라지면 타켓이 풀려. 오케이. 좋아요. 다시 잡으러 가봅시다. 까짓구먼. 아까처럼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덤벼봐. 한번 붙자. 자, 달려오면. 아! 뭐야, 점프까지 하냐? 한대 때렸다. 아! 점프하래? 점프하래? 이번에? 피하고. 와, 한대 더. 아! 오! 야, 물량 하나 먹자. 미안하다. 하나 더 먹게. 어! 뭐야! 물량 하나 더 먹고. 아! 바보면 별로 안 되네. 어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떻게 된 거야? 한대 더. 마무리 하자. 아! 내가 물량 먹고 와. 아! 한 대! 물이 빨라. 등치도 큰게왜 이렇게 빨라요? 한 대, 한 대. 아깝다. 그러게 말이야. 물량 딱 먹는 순간, 갑자기 들이대. 근데 대충 알것 같아. 예, 타이밍을, 아니, 타이밍이라고 해야 하나? 예, 대충 알것 같아요. 언제 때려야 하고, 언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충 알것 같아. 야, 나와. 달려와. 엔딩 올리고. 자, 케이 죽어. 아, 뭐야. 왜 맞아. 깜짝이야. 아! 먹었어. 물량. 신기하게 먹네. 안 됐지. 아, 정신없이 빠르네. 어떻게 죽어요? 또한대 때리고 와요? 좋아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물량 먹어. 아! 스피드. 야, 스피드가. 와.